자, 그렇다면 이제 스트리머에 대해서 종합적인 평가를 짓고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, 이 비행기 같은 경우는 디자인은 정말 예쁘지만 속도가 느리고 대략 이런 느낌. 폭탄 투하. 오! 스트리머로 라이즈를 잡았다. 할 수 있다. 코스를 잘 골라야 돼. 얘 힘 좋거든요. 잘 올라왔고요. 힘을 내서. 오 마이 갓. 아이 옵트 뭐야. 타니스 카마초, BF 듄 버기, 나가사키 할로드 블레이저, 그리고 제차 위에 RC카가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캐런 부어. 그렇다면 이제 종합적인 평가를 찍고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,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성능이 특출나게 좋은 건 아니지만 굉장히 재밌고 감성이 있어요. 일반 전투기나 헬기보다 훨씬 좋은 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공중에서 건물에 박치기에도 데미지가 안 들어가요. 몸통 박치기 이래도 폭발하지 않습니다. 원래 전투기 타고서 이런데 박으면은 데미지 바로 먹는데 얘는 그런 거 없어요. 때려박아도 문제가 없다. 따라서 초보자들이 운전하기 상당히 좋아요. 이 아름다운 로스타투스를 하늘을 나는 자동차를 타고서 비행하는 거예요. 자, 느린 화면으로 다시 볼게요. 발사. 어 뭐야 이거. 엥? 어? 뭐야 이거. 잠시만요 여러분들, 이거 뭐야. 천천히 다시 봅시다. 천천히. 발사. 얘가 빠졌어요. 모델링 이렇습니다. HMX-081. 아니 여러분들, 이거 메커니즘이 이상해요. 보시면은 미사일이 옆으로 빠져 미는 건 이것으로, 그리고 앞에는 가짜 미사일이 나가는 거야. RPG 탄두. 아니 이거 완전 사기꾼이잖아 이거. 어?